그때 보현보살이 그 은미를 다시 밝히고자 하사 부처님의 유실력을 받들어서 시방세계를 관찰하고 개송을 연설하사대. 일체 모든 국토가 다 업력으로부터 생겨나니 중생은 업력으로서 중생이 살수 있는 국토가 생겼어요. 우리 사람들의 인간은 업력에 의해서 건축물이 생기듯이 건축물은 자기 돈 많은 사람은 돈이 많아서 잘 지려면 잘 지을 수 있고 돈이 적어서 건물을 좀 못하게 지으려면 못하게 지을 수 있고 그것도 다 업력, 폭력이죠. 사람 사는 것도 천태만상이죠. 판잣집에도 사는 사람도 있죠. 중국에 가니까 땅굴 진짜 참 땅굴 땅속에다 톡을 파가지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업력이 땅속에서 사는 업력이라요. 그것도 좋기는 좋겠대요. 비도 안 맞지. 눈칠 것도 없고 비와도 걱정 없고 뭐 그것도 겨울에는 뜨시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이상적이요. 그러나 단 병이 생기기가 쉽죠. 그런데 거기 지방은 건조하기 때문에 병은 없겠대요. 가서 보니까 건조한 지방은 땅 속에 그 습도가 적거든요. 너희 등은 응당 전변상이 그와 같음을 관찰할지다. 오염된 모든 중생은 업폭이 얽힌 것이 공포, 두려울 만함이라. 업폭의 그 속박이 참 무섭다 말이죠. 겁낼 정도죠. 그게 참 치꺼발 정도라요. 그 중생들의 마음은 세계 바다로 하여금 일체가 다 염으로 만들게 돼요. 지금 사람들 공장 많이 짓고 뭐도 하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낙동강이 지금 오염돼 가지고 식수가 곤란하다고 하니 그것도 생각해 볼 문제 아니요. 덮어놓고 공장만 막 짓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청정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온갖 복덕의 행을 닦으면 저 마음은 차례로 하여금 잡념과 및 청정. 잡념이라서는 잡념이 청정하게 된다는 그 말인데 청정한 마음을 갖고 복덕행을 닦으면 세계의 잡념으로 하여금 청정케 하며 그래야 되는데 번역이 잘못됐죠. 급자가 뭔 필요가 있어요. 잡념이 성 청정하며 율성자로 바꿔야지. 그렇지 않아요? 번역이 좀 잘못된 거예요. 친애하는 여러 보살들이 믿고 이해를 하는 모든 보살들이 저 겉가운데 나서 그 마음의 간직한 바에 따라서 잡념을 청정하게도 보아요. 보살들은. 그러니까 유마경에 보면은 정토를 부처님은 정토를 보고 있지만 사리불은 정토를 못 봤다고 부처님 발꾸락으로 두지르니까 정토가 다 보였죠. 그런 거예요. 잡념을 청정으로 보입니다. 한량 없는 여러 중생들이 모두가 보리심을 발하여 저 마음은 차례로 하여금 주겁이 항상 청정하게 세계가 머물러 있는 동안은 청정 세계로 항상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길에다가 자꾸 뭐 휴지도 버리고 지저분하게 어지래요. 왜 그러냐고 말하니까 그래야 청소부가 할 일이 있다고. 청소부 되게 생각하네. 그렇잖아요. 차라리 깨끗하면 청소부 안 두면 우리 시민은 그것이 이제 세금이 적잖아요. 그리고 또 청소부는 무슨 죄 있다고 그놈 일거리를 자꾸 만들어 주냐 말이야. 우리나라에 참 국가에 충신 하나 나왔다고 내가 그랬고. 청소부한테 일거리를 만들어줬으니 충신이라고. 국토가 다 청정하는 게 좋아요. 항상 청정해야 돼요. 중국이나 인도 가보니까 어떻게 지저분한지 열차역에 가보니까 똥을 막 사방에 싸서 똥내 때문에 인도에 특히 그러고 중국도 그렇고 이계인들은 그래요. 그래도 한국 가되면 상당히 깨끗하고 또 거시기는 일본은 칼베고 일본은 참으로 선진 국민답게 한국에 비하면 일본 사람이 한국 보면 또 지저분하다고 갈 거예요. 더럽다고.
공동명소에 가보면 알아요. 한량없는 억보살이 억순화되는 보살이 시방에 나아가 보니 장엄이 다른 것이 없어서 겉가운데 차별을 보며 낱낱 이진난에서 부처님 세계가 미진수가 같거든. 보살이 함께 운집하여 국토가 다 청정하며 부처님과 보살이 모인 그 세계는 다 청정 국토라요. 정토요, 정토. 세존이 열반에 들어가신 후에 저 국토에 장엄이 없어지고 중생이 법기가 없으며 세계가 잡념이 되어요. 이 세계에 사는 중생 가운데 부처님 정법을 아는 그런 법기가 없으면 세계가 잡념으로 되는단 말이에요. 좋지 못한 세계로. 박복 중생이 살면 박복한 것으로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같은 집도 복이는 사람이 가면 부자도 되고 집이 번질번질하니 벌써 달라지는데 박복한 사람이 살면은 그전에는 잘 살더니 그 집에 박복한 사람이 사니까 사업도 실패하고 그 집이 행편없이 찬바람이 돌고 청소도 잘 안 해가지고 킁킁하니 어두컴컴하고 먼지가 구석구석 쌓이고 그렇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다 세계가 잡념이 되는 것도 그 원리와 똑같죠. 만약에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시면 일체가 다 진화합니다. 가장 좋은 보배롭고 제일 좋은 정토로 청정국토로 변한다 말이에요. 그 마음의 청정함을 따라서 장엄이 다 부족한다. 유마경에는 그런 말이 나오죠. 유마경에 이 말이 참 좋아요. 어떤 말은 나쁘리오만은 이 말은 특히 참 여기에 필요한 말씀이요. 굉장히 좋은 말씀이요. 숙이 진정하여 그 마음의 청정함에 따라서 불국토가 청정이라. 우리 중생의 마음에 마음이 청정함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이 세계 불국토도 청정해진다. 마음이 청정치 못하면 불국토도 오염으로 보여요. 청정치 못한 걸로 보입니다. 병에 시달린 사람은 항상 공포증 좀 마음이 약하거든. 병균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 들어가죠. 조금만 해도 늘 세수 옷이 하고 나서 비누로 씻고 또 깨끗한 수건으로 닦고 또 수건도 일광 소독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100도 이상 끓여야 되고 항상 불안해. 그렇게 안 하면 전염 될까 봐.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조마조마해서 그렇죠. 청정하게 하는 것은 좋게 좋지만 너무 그렇게 나약하고 너무 그 아주 참 뭐랄까 신경 노이로제가 걸린 사람만도 그것도 불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마음에 따라서 그렇게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청정함을 따라서 장엄이 다 구족하며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부사이한 것을 시연하나니 이때 모든 세계는 다 일체가 다 널리 청정하도다. 그까지 이제 겁전변을 설명한 겁니다. 그때 보현보살이 다시 대중에게 일러 말씀하사대. 여러 불자여 세계해가 세계에 미진수 차별이 없는 것을 없는 것이 있는 것을 응당 알아야 할 것이니 이른바 낱낱 세계 가운데 세계에 미진수 세계의 차별이 없는 것이 있기도 하고 또 낱낱 세계 가운데 여러 부처님이 출연하는 거기에 부처님마다 간직한 그 소유한 유실력, 유실력이 차별 없는 것. 여기는 지금 무차별을 논합니다. 무차별도 미진수 무차별이 있다. 차별이 없단 말은 평등한 거죠. 공산주의 사회같이. 공산주의 사회는 말이 평등이라 해도 그것도 잘 사는 사람 있고 못 사는 사람 있고 당원되면 좀 낫고 당원이 아닌 사람은 못하고 그렇죠. 공산주의도 차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차별이 없는 평등한 것을 말한 겁니다.
평등이 좋기야 좋지요. 낱낱 세계 가운데 일체 도량이 지방 법계에 두루가는 것이 여러 부처님마다 차별이 없이 똑같은 것. 낱낱 세계 가운데 일체 부처님의 도량 중해가 똑같이 차별이 없는 것과 낱낱 세계 가운데 일체 부처님의 광명이 법계에 두루가는 것이 똑같이 평등함과 낱낱 세계 가운데 일체 부처님의 변화의 명호가 차별했어. 그러니까 아미타불이 한 분만 아니죠. 아미타불이 장암념불에 보면은 뭐 10조구만 아니라 뭐 11만 9500 동명동호 대자대비 아미타불 또 그것뿐입니까? 도마주기 무한국수 항아사 뭐 미진수 도마주기 무한국수 동명동호 대자대비 아미타불 동명동호가 또 아미타불한 부처님의 한 분이 아니라 수억만의 셀 수 없는 아미타불이 많이 있어요. 그게 이제 명호가 무차별. 동명동호죠. 낱낱 세계 가운데 일체 부처님 음성이 세계의 무변겁주에 널리 투루하는 것이 차별이 없는 것. 법화경에 봐봐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어떻게 말하는지 우리가 알기는 인도의 석가모니 불이 한 분 같은데 법화경에 보면은 삼변정토를 해도 석가모니 부처님을 다 수용 못해가지고 세계를 확장공사하고 또 확장공사하고 확장공사를 여러 번 해가지고 그 시방세계 부처님 석가모니가 다 온 다음에 그때 이제 바보 부처님이 나와가지고 나오죠. 법화경에 보면 그 석가모니도 인도의 하나의 부처님만 아니에요. 동명동호가 많이 계세요. 그게 이제 변화 명호 같은 것이 차별이 없는 거죠. 낱낱 세계 가운데 일체 부처님의 음성이 세계 무변겁주에 널리 두루한 것이 차별이 없음과 낱낱 세계 가운데 법륜과 방편이 차별이 없음과 부처님이 법륜을 굴리시는 방편이 똑같이 지방삼세 부처님이 다 똑같이 평등해요. 낱낱 세계 가운데 일체 세계가 널리 일진에 들어가는 무차별과 낱낱 세계 가운데 낱낱 미진의 일체 삼세 여러 부처님 세존의 광대한 경계가 다 그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무차별이라. 불자여 세계의 무차별이 무차별을 대략 말하면 그와 같거니와 약설 여시언니와 약 강설자인데 만약에 널리 말할진된 세계의 미진수 무차별이 있느니라. 그때 보현보살이 그 의미를 다시 밝히고자 하사 부처님의 유실력을 받들고서 시방세계를 관찰하고 개송을 연달하여 말씀하사되 하나의 미진 가운데 많은 세계의 바다가 처소가 각각 차별하고 모두 다 달리 엄정했거든. 엄정이란 말은 장엄 청정입니다. 그와 같이 한량 없는 세계가 하나의 세계에 들어가서 낱낱 세계들이 다 구분이 되어서 자벌이 없습니다. 자벌이라서는 뒤섞이거나 혼잡하거나 건너뛰거나 질서가 쟁연한 거요. 세계가 들어가도 질서가 쟁연해요. 테레비 속에 모든 것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도 그것도 질서가 쟁연하죠. 그러니까 법성계에 그 말 나오죠. 뭔 객별성? 객별성이 그거요. 구세십세 고상주 잉불잡난 객별성이라. 그게 바로 잉불잡난 객별성이 여기서 자벌이 없단 말이에요. 뒤죽박죽이 아니죠. 어떤 식당에 보니까 뒤죽박죽이라고 써붙였대요. 거기 가서 한번 먹어볼까 했는데 뒤죽박죽을 했었거든. 가서 안 먹어봤어요. 잘 잤어요? 뒤죽박죽이니까 뭐 음식 별로겠죠 뭐. 뒤죽박죽이 자버리라. 낱낱 티끌 안에 생각할 수 없는 부처가 중생의 마음을 따라서 널리 중생 앞에 나타나서 일체 차례에 두루가지 아니함이 없으시니 그와 같은 방편이 차별이 없다. 그와 같은 부처님께서 중생을 제도하고
교화하려고 하는 방편이 어떤 부처님이나 똑같은 그런 평등이다가 말이죠. 낱낱 티끌 가운데 모든 나무가 가지가지로 장엄해서 다 나무가 그늘을 뒤루고 수포하여 가지를 뒤루고 그늘을 띠는 거죠. 분포하여 시방국토에 다 함께 나타나니 보리수 같은 거 거기에 나타난 거죠. 그와 같은 일체가 다 차별이 없으며 낱낱 티끌 안에 미진수 대중들이 모두 함께 인중주를 둘러싸고 있어서 인중주가 부처님이라요. 사람 중에 제일 최고 임금 부처님 인중주. 부처님을 인중조이라도 하고 인중주라고도 하고 또 인중인이라고도 하고 부처님은 명사가 많아요. 천중천이라고도 하고 성중성이라고도 하고 다 부처님에 대한 명사예요. 불이라요. 부처님을 이렇게도 말해. 사람 가운데 최고가 난 사람. 사람 가운데 제일 높은 분. 사람 가운데 제일 어뜸 임금. 또 사람 가운데 하늘 가운데 하늘 천중천. 성인 가운데 최고 성인. 부처님에 대한 가르침이요. 일체에 뛰어나는 출가란 말은 뛰어난 겁니다. 초가나 출가나 같아요. 일체에 뛰어나서 세간에 세상에 두루하되 또한 박애하거나 서로 참난하지 아니하며 박애라는 것은 공간이 좁아가지고 타닥타닥 그냥 붙어가지고 좁으랬자 핍박을 박자 핍박해서 좁거나 뒤섞여서 참난하지 않고 아주 체계가 있고 질서가 있고 그러니까 미진수 대중들이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데 다 질서정연하게 신발 하나도 허트리게 안 놓고 말이에요. 딱딱하게 이렇게 고로고로 다 잘 질서정연하게 되었다고 말이죠. 낱낱 티끌 가운데 한량없는 광명이 시방은 모든 국토에 널리 들어와요. 여러 부처님이 보리를 닦는 보리행을 모두 나타내니 일체 차례가 다 차별이 없습니다. 일체 세계마다 똑같단 말이에요. 낱낱 티끌 가운데 한량없는 몸이 티끌 속에도 부처님 몸이 한없이 있잖아요. 변화하는 것이 구름과 같아서 구름이 땅 위를 덮듯이 널리 두루와며 두루와서 부처님의 신통으로서 군품을 제도하시니 군품이란 말은 중생입니다. 여러 중생을 군품이라도 해요. 시방국토가 또한 차별이 없습니다. 낱낱 티끌 가운데 온갖 법을 연설하사 그 법이 청정하여 바퀴가 돌는 것처럼 바퀴 굴르는 것 같아서 법륜을 굴린다고 하죠. 법륜상전. 법륜상전업 무궁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잘 발음을 잘 못한 수가 있죠. 법륜. 상전어 법륜 상전이란 말이 있잖아요. 법바퀴가 항상 부릅니다. 법륜 상전어 무궁 이렇게 된 건데 대구가 이렇게 돼요. 국토 항안어 만세하고 무궁하고 대군이요. 부처님은 법륜은 항상 무궁하게 굴르고 국토는 항상 만세 동안 편안해지기를 바랍니다. 출근할 때 저렇게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잘 몰라가지고 법륜 상전어 무궁 국계 아 국계라고 얘기했구나. 국계다 띄어버려요. 여다 띄더란 말이죠. 여다 띄면 틀리잖아요. 법륜 상전업 무궁 국계 항안어 만세 이렇게 하거든. 뜻은 그렇게나 저렇게나 비슷하겠지만은 문장
귀결이 딱딱 뛰는 것이 이렇게 대국의 뜸이나 항안이나 항전이나 같고 법륜이나 국계나 무궁이나 만세나 같은 것이기 때문에 국계에다 뛰면 안 돼요. 법륜이 상전이나 무궁하고 국계가 항안이나 만세라. 옛날 사람들은 다 글이 멋쟁이들아요. 문장들아요. 글 다 지은 것이 저 성문범이나 무슨 재불통청이나 유치청사나 불공할 때 시식할 때 글진 것들이 다 문장 글이라요. 글 잘 지었어요. 멋쟁이들 글이라요. 멋이란 것이 진선미를 다 멋이라고 해요. 진선미다. 진선진미란 말이 나오죠. 대행자에. 원래 대행자에 진선진미란 말이 나오는데 거기다 참진자를 더 붙여가지고 진선진미라. 다 좋고 다 어렵다. 진선진미? 그런데 요즘은 이 자를 붙여가지고 진선미라고 하지요. 진선미 이렇게. 맹자에는 진선진미가 나와요. 다 좋고 다 아름다워. 글이 참 잘 된 거예요. 진선진미요. 그 법이 청정하여 바퀴가 돌듯 법륜이 상전하니까 바퀴 도는 것처럼 법륜이 늘 굴러가서 가지가지 방편과 자재의 분으로서 일체를 다 연설하되 차별이 없으며 하나의 티끌이 모든 부처님의 법음을 다 연설해서 티끌이 다 설법을 해요. 그래서 법기인 법기가 된 여러 중생에게 가득가득 충만해서 자례의 무왕겁동한 두루 머무니 무왕수가 위변과 같은 말이요. 위변겁. 그와 같은 음성이 또한 다름이 없다. 차별이 없단 말이죠. 차례의 한량 없는 묘한 장엄을 하나의 티끌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함이 없으니 그와 같은 여러 부처님 친통력이 다 일체가 다 업성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다. 업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죄업할 때 악업할 때는 나쁘지만은 보살의 선업이나 복업이나 부사의 업은 좋은 거 아니요? 그러다 좋은 것이건 나쁜 것이건 업성이라. 낱낱 티끌 가운데 삼세 부처님 그 중생들이 좋아하는 바에 따라서 모두 하여금 보게 하시니 그 부처님이 법을 말씀하신 그 법의 자체 체성은 오는 것도 없고 또한 가는 것도 없지만은 원력을 쓰기 때문에 부처님 원력에 의해서 세간에 두루하다. 사이간자 보입니까? 글자가 변세간 세간이요. 다 해버렸네 이제. 어이구 벌써 나는 더 할까 했는데 벌써 세계 성취품은 다 끝나버렸습니다.